네, 안녕하세요. 포메이커스입니다. 자, 공부할 것인가? 일할 것인가? 배울 것인가? 일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는 거죠. 계속 고민입니다. 하루 뭐 8시간을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짧게는 뭐 6시간, 4시간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게는 뭐 12시간, 24시간 뭐 이렇게 이상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상한 게 아니죠. 정상이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는데, 지극히 저의 생각입니다. 지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우 불규칙하게 일이 있을 때는 뭐 진짜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많은 일을 막 몰아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이게 그러니까 나의 페이스를 내가 스스로 조절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음이 급하거나 뭐할 때는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할 때도 있는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정답인가? 정답인가? 좀 더, 일이라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시간을 이만큼을 걸려서 할 일인가? 할 일인가 하는 생각 들 때, 아니면 시간을 좀 줄여서 하루 뭐 4시간이 되든 몇 시간이 되든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자기 개발? 어떻게 보면은 일을 좀덜 하기 위한, 일을 좀덜 하고 내가 그냥 좀 휴식과 배움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을 좀더 늘려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려면 뭘 할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개발, 좀더 나은 시스템, 좀더 나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좀더 나은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배우는 거죠. 환경이 변해버리는 거죠. 환경이 변해버리다 보니까 환경, 뭐 로봇, 막 이상하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스스로 또그 환경을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 요즘 저의 이제 그 화두는, 아침에 잠깐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가짜 노동 책도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샀는데, 가짜 노동.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짜 노동. 내가 하루 뭔가를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그 어떤 일을 할때그 시간, 그 일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 실제적으로는 한 2시간 정도인데, 면 끝날 일인데 내가 이걸 8시간 막 10시간 어떻게 보면 일을 그냥 되게 루즈하게 하면서 뭐 며칠 하루가 더 걸리는 뭐그 이상이 될수 있는, 그렇게 일을 하는 어떤 좀 버려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그말 한마디, 가짜 노동. 내가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는 뭔가를 계속하고 막 노력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받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닌가?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책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를 시도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집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겉핥기식으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한 가지를 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라디오도 틀고 저기는 뭐 하고 가끔씩 핸드폰 쳐다보고 뭘 하고 계속 이런 그이 쓸데없는 잘못된 습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쓸데없는 시간. 집중해서, 그러니까 8시간을 할게 아니고 한 시간이면 끝날 일이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정말 알차게
사용해도 되는데 굳이 그 시간을 루즈하게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가짜 노동이라는 말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계속 되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짜 노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짜 노동 참 좋은 말, 좀 뭔가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가짜 노동하고 있지 않나? 뭔가를 변명, 핑계를 위해서 그냥 이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는 거죠.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